이번 시간에는 자주 사용하는 음색을 간편하게 버튼 하나로 불러올 수 있는 페이버릿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악기에 들어있는 음색, 씬 그대로는 바로 페이버릿에 등록이 되지만 혹시 음색에 이펙터를 걸었거나 건반의 설정을 변경하고 나서 그 씬을 페이버릿에 등록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변경한 설정을 저장하신 후에 페이보릿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저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페이보릿을 등록하면 음색을 변경하기 전에 악기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씬이 등록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건반에서 음색을 등록하실 때 뱅크 위주로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등록을 하시는데요. 공연 레파토리가 있으면 1번 곡은 뱅크 1번에, 2번 곡은 뱅크 2번에 이런 식으로 등록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악기별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뱅크 0에는 피아노 사운드, 뱅크 1에는 EP 사운드, 뱅크 3에는 오르간 이런 식으로 악기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연주 상황에 따라서 페이버릿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그만큼 연주할 때 편리하게 바로바로 음색을 찾아서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건반 연주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하는 많이 쓰이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에서 쓰이는 버튼은 ON 버튼과 뱅크 버튼입니다. 이두 개의 버튼이 페이버릿 기능으로 묶여 있습니다. 뱅크라는 것은 음색을 저장시킬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 큰 버튼 밑에 숫자가 쓰여져 있는데요. 뱅크 번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뱅크는 뱅크 0부터 뱅크 9까지 10세트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한 개의 뱅크에 또 0부터 9까지 각각 10개씩의 음색을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페이버릿을 등록을 해볼 텐데요. 저는 공연 1번 곡에서 두 개의 음색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고 1번 뱅크에 두 가지의 음색을 등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할 음색을 찾아 놓습니다. 저는 42번 EP 음색을 뱅크 1-1번에 저장시켜 보겠습니다. 음색을 찾아 놓은 후에 뱅크 버튼을 눌러서 저장시킬 뱅크를 선택합니다. 지금 0에서 깜빡거리고 있는데 뱅크 누르고 1을 누르면 뱅크 1번으로 바뀌었습니다. 뱅크를 선택하셨으면 ON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저장시킬 곳에 숫자를 누릅니다. 1-1에 저장시킬 거라서 1번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 1-1이라고 글자가 나왔다가 사라집니다. 1-1에서 앞쪽의 숫자가 뱅크를 의미하고요. 뒤쪽에 있는 숫자가 뱅크 안에서의 순서입니다. 다른 음색도 등록을 해볼게요. 140번 스트링 음색을 뱅크 1-2에 넣어 보겠습니다. 스트링 음색을 하나 정하셔서 똑같이 뱅크 버튼 누르고 1번을 선택을 해주고요. 뱅크 1이라고 나왔었죠. ON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번엔 1-2이기 때문에 2번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뱅크 1-2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잘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뱅크를 바꿔주실 때는 뱅크 버튼을 눌러서 점등을 시킨 다음에 다른 숫자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뱅크에 불이 들어와 있을 때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것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뱅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만약 뱅크 3으로 가고 싶으시다면 뱅크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3번을 눌러주시면 뱅크 3으로 바뀌었다고 화면에 나왔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뱅크 3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까 뱅크 1번에 음색 두 개를 등록을 했는데요. 뱅크를 바꿔주고 나서 숫자 버튼을 누르셔야 정확한 호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뱅크 버튼을 누르고 뱅크 1번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제 뱅크 1로 바뀐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 ON 버튼을 누른 다음에 1-1, 뒤에 숫자를 누르시면 됩니다. 1-1이 EP였고요. 1-2번이 스트링이었습니다. 다른 버튼을 눌러보시면 저장된 것이 없다고 나옵니다.
다시 1번을 눌러보면 42번 EP, 2번이 140번 스트링 이런 식으로 1-1, 1-2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페이버릿 목록을 한 번에 보시려면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On 버튼을 누릅니다. 방향키를 이용해서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1-1번에 EP가 저장이 되었고요. 1-2번에 스트링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저장된 것이 없죠.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음색을 뱅크에 저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